40주년을 맞은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이 어제 처음으로 정부 주관 공식 행사로 열렸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의 계승, 또 지역을 뛰어넘은 진실의 연대, 40년 만에 국가 기념일로 승격한 부마 항쟁이 던진 메시지입니다. 이만흥 기자입니다. 40주년을 맞아 국가 행사로 치러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처음 참석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 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어 이제 자녀 세대로 계승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열망. 오늘 여기 있는 저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20살의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요. 79년과 80년, 부마에서 5.18로 이어졌던 그때처럼 두 지역의 연대가 재현됐습니다.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부마항쟁 기념조례를 공동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마항쟁의 첫 발원지가 됐던 부산대학교 제1사범관에는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4대 민주화운동 가운데 가장 많이 잊혀진 부마항쟁은 그래서 남아있는 재평가, 재조명 작업도 가장 많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